선생님은 어떤 인물을? 장보고. 아, 장보고. 네. 장보고 하면은 무역이잖아요. 맞습니다. 해상왕 장보고. 네. 한국의 리카도. 자유무역의 화신 리카도. 네. 이 사람이 법화원이라는 일종의 사찰을 만듭니다. 청해진은 그 전쟁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법화원은 네트워크 기지 맞습니다. 역할. 사실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. 그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거는 무역이 가져다 준 이익의 가장 낮은 수입니다.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예술품 고려청자를 잊게 한 아버지가 바로 장보고예요. 아, 이건 시대가 달라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왜 그러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.